이번 강좌에서부터는 타이어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러한 라인을 좀 따줘야 되는데, 라인을 따주기 위해서 Ctrl+Alt+F를 해주겠습니다. 실루엣 형태의 라인을 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터섹션 커브 선택합니다. Select Face. 이 페이스와 또 이 페이스. 이 페이스가 지금 쫙 연결된데, 이 페이스들이 플랜과 겹치는, 플랜과 교차하는 부분에서 선을 따줄 겁니다. 그럼 플랜 어떤 걸 해줄 거냐? 얘입니다. 얘. 얘가 어떤 애냐? 우리 계속 이용하던 플랜 이름이 안 돼. fill 2일 겁니다. 그 이름이. 얘하고 겹치는 부분. 여기 선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얘 선을 다쓸건 아니고 일부만 쓸 건데, 스케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커브에서 스케치, 얘를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얘를 잡고, 오케이. 이제 조금 전에 만든 스케치, 아, 조금 전에 만든 이 커브의 일부를 이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 위해서 프로젝트 커브 선택하고 가져올 커브 선택합니다. 여기가 선택이 조금 어려운데 좀 돌려서 얘를 선택해 줍니다. 얘들을 오케이. 어소시에이티브 꺼준 상태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왔고, 얘들을 이용해서 스케치 단면, 요 반쪽만 만들어주겠습니다. 먼저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겠습니다. 그어주고, 이 라인이 요 밑에서부터 요 위에까지 60mm 정도 됩니다. 즉, 타이어의 두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 두께가 60mm입니다. 그리고 단면을 반만 그려줄 겁니다. 얘를 꺼주고 밑에 선의 중심선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고 여기까지만 얘를 해주면은 좀 더 비틀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트리밍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는 레퍼런스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타이어의 윤곽을, 단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스튜디오 스플라인 하고, 여기 찍고, 찍고, 또 찍고, 한 이 정도,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섯 개면 될것 같고, 여기 맨 마지막에 굳이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맨 마지막 거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X축에 요 허리 수평해지도록 이렇게 하고 좀 여기도 해줘도 되는데, 여긴 지금 일직선상 여기 찍고 있으니까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형태를 좀 잡아줘야겠습니다. 좀만 동그랗게 내가 요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합니다. 살짝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하니까 얘도 이렇게 좀 해주고 여기가 너무 튀어나온 것 같은데 한 요 정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대충 타이어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Alt키를 누르고 스냅되지 않도록.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외형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스케치 빠져나가고 얘를 기존의 요 커브는 얘는 제거해 주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얘를 리볼브 시켜줘 갖고 타이어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서피스에서 뭐로 와 갖고 리볼브 커브는 스케치 선택하고 그리고 벡터는 네, X축 방향 포인트는 이쪽 와서 클릭하겠습니다. 아크 센터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같이 타이어의 기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반쪽인데 나중에 미러링 시켜주면 됩니다. 프론트 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 형태가 예쁘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뒤에 게 보이니까 얘를 조금은 좀 빼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필터 따로 해주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타이어의 기본 형태를 만들어 봤습니다.